그리고 12년 차 1억 달러의 사나이 추추트레인 추신수 선수의 전반기 활약 되짚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즌 초반에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올해 준비를 정말 많이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만 부상의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개막후 불과 5경기 만에 오른쪽 다리 부상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준비한 모습을 미처 다 보여주기도 전에 부상을 당하면서 무려 6주간이나 경기에 나설 수 없었죠. 아, 네, 정말 아쉬웠어요. 그리고 5월 21일 다시 경기장에 돌아왔습니다. 재활하면서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볼넷으로 출루한 이후 후속 타자가 장타를 친 사이 홈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하지만 복귀 전이라 너무 긴장을 했나 봐요. 또 부상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아, 진짜 안타까웠어요. 다행히 두 번째 부상은 오래 가지 않았고 금방 돌아왔는데요. 복귀하자마자 홈런을 쏘아올리면서 건재함을 알렸죠. 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게 억울한 듯이 매 경기 방망이가 불을 뿜었는데요. 6월 한 달 동안 홈런포를 4개나 쏘아올렸습니다. 특히 선두 타자로 나와서 홈런을 뻥뻥 쳐냈습니다. 상대 투수들의 몸이 풀리기도 전에 홈런을 때려내면서 기선을 확실하게 제압했죠. 네. 자, 그리고 대기록도 남겼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통산 600볼넷을 달성했는데요. 현역 중에서 37번째, 아시아 선수로는 두 번째래요. 정말 대단하죠. 아, 후반기에도 부상이 관건이에요. 후반기엔 건강하게 만나요. 제발. 제발. 시즌 초반 메이저리그의 핫 이슈 박뱅 박병호 선수였습니다. 대한민국 홈런왕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줬죠. 4월 한 달 동안 홈런을 6개나 때려내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서도 2호 홈런 기억나시죠? 비거리가 무려 142m! 중계 화면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대형 홈런이었습니다. 네, 미네소타 구장 역사상 가장 큰 홈런으로 기록됐는데요. 힘 하나 정말 대단해요. 아, 이 모습 진짜 그립습니다. 네. 거리가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쳐본 적은... 자, 하지만 초반 무서웠던 기세는 사라졌고 부진에 빠지게 되는데요. 현재 마이너리그에서 다시 타격감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우리가 아는 박병호 선수의 진짜 모습 이런 거잖아요. 금방 이겨내고 돌아와서 홈런포 터뜨려주는 모습 믿습니다, 박병호 선수. 파이팅!